여러분, 2022년 5월 10일입니다. 다 알아요? 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1년 130번째 되는 날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2022년인데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뭐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나?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500년도 없지 600년 넘었네요. 그 근처에 있던 도읍지 자리를 대통령 직무실입니다. 와당창 옮기고 구정궁궐 갇혀있던 청와대가 화달짝 개방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오고 대통령 관저도 외무부 장관 자리를 관저로 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러지네요. 흐트러져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터, 5,100만이 거기가 좋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당선자가 우리가 뽑았으니 당선자 마음대로 정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대통령 만들었어요. 대통령 만들어 대통령이 가시니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일 있기만 대한민국 국민은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 20대 윤석열 대통령 축하합니다. 모든 국민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다. 뭐를 믿느냐? 공약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나라가 안정되게, 뭐 잘 살게, 그거 뭐 잘 살게 5년 동안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대한민국은 그냥 가만 놔두면 휘둘리지 않으면 잘 살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꼴을 못 본다 주위에서. 친하다고 하는 우리의 우군 편인 그냥 좀 잠잠하면 미국이 흔들죠. 또 일본은 요 고자질 하대죠. 뭘 간지박, 뭘 잘했다고 가들은. 그리고 그 순박을 해서 중국은 눈치 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이 나라들이 그냥 가만 놔두면 대한민국 잘 사는데.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은 국민이 바랍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윤자는 다스릴 윤자, 주석 석자, 기쁠 열자. 주석은 빨간 거 있습니다. 경명주사처럼 빨간 거. 이거 경명주사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빨갛게 칠하는, 빨갛게 칠한 걸 그 다스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간 거니까 마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네. 이제 생각해보니 1960년 이민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문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민년도 올해네요. 올해 회갑입니다. 12월 18일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며 정치인이고 제20대 대통령. 그거 여러분들 다 아는 일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몇 가래 봅니다. 본가는 파평 윤씨고요. 2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고 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했고요. 제43대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21년도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후보의 0.73%포인트로 앞장서서 48.56%를
50%의 득표를 당선됐습니다. 아버지는 윤기종 씨고 충청남도 논산군 노선명 죽신이 죽림리 출신이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1958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1958년부터 1997년까지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수직으로 봉직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모친 강릉 최 씨, 최종구 씨의 딸 최성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윤기중과 결혼하고 교수직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는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량중학교에서 다니다가 2학년 말에 충암중학교로 전학했다고 합니다. 1979년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급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1981년도 두 차례 병역검사를 연기를 했다가 1982년도 양쪽 눈의 시력 차이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 전신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사 시험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2차에 떨어진 후 9년 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구속 끝에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기에 다른 사법연수 동기생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 이게 또 인연이 있네. 대통령 되면서도 2022든 사법시험도 33이네요. 이것도 5년이 일찍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 검사로 임명됐습니다. 초임지는 1994년 2월서부터 1996년 2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16년도 12월서부터 2017년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2017년 5월서부터 2019년 7월까지 제59대 서울주방검찰청 검사장을 했고요. 2017년 7월 20부터 2021년 3월까지 제43대 대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당선되고 당선될 때 공약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윤석열 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보겠습니다. 크게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둘째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셋째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넷째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다섯째, 과학기술 축객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여섯번째,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에서 책임강화. 일곱째,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덟째, 여성가족부 폐지. 아홉째,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10번째,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1번째, 공정한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복지.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건 나는 청와대를 잊어서 근무를 안 하고, 앞에 광화문 거리로 나오신다. 그 공약을 제일 먼저 옮기네요.
이 광화문 거리가운이 아니고 용산으로 갔잖아요. 용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대통령 후보 때는 한 말씀도 안 하다가 대통령 되고 용산으로 바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10대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으로 간다 하다가 후닥닥 용산으로 간 것처럼 이런 공약사항도 확 바꾸지 않을까 의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했다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했잖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라고 했는데 대통령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관저, 그 대통령 그 직무실을 공모를 한다고 그래. 그 전번에 저희는 일찌감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대통령 직무실 이름 공고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첫째 얘기했던 국민의힘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임시로 국민의 집으로 했대요. 임시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좋다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 저작권인가? 소유권 그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국민의 집으로, 국민의 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갔네요. 이게 국민의 힘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대 윤석열 대통령 축하합니다. 광화문에서 용산처럼 휙 전환하듯이 본인이 했던 공약을 그렇게 전환하지 아니하기를 5천만 국민은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국한테 휘둘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 바라는 바이고 건강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대통령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48년도 재헌 이후에 50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1990년 화신그룹 창업주 박흥식 씨가 사망했습니다. 화신그룹 하면 그때, 그 다음에 2002년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마지막 구간인 대곡역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오늘 어제 끝이고 오늘은 취임사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아무쪼록 고향에 가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월호가 목포신항에서 1486일 만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참 오랜만에 바다에서 건졌죠. 2022년 MSI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MSI라고 하면 마이크로스타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인데요. 1986년 8월 4일 설립된 세계적인 컴퓨터 부품 제조 회사로 메인보드, 키카드, 노트북, 서버, 워크스테이션, 베어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오늘 됩니다. 기념일 벗고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광복절 이후 처음으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민주선거로 치러진 5월 10일 총선거를 기념해서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제정했습니다. 마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19대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에 치러졌기 때문에 추후 대통령이 유고가 없다면 향후 대통령 취임식도 유권자 날에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유권자 날을 2017년 2012년 1월 17일 날 5월 11일 날로 정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 2대 20대 대통령까지 5월 10일 유권자 날 대통령 취임이 되겠네요. 다시 무슨 이렇게 중간에 대통령이 사망하시든가 유고해서 잘못되지 않는 한은 영구의 유권자 날하고 대통령 취임한 날이 일치가 됐습니다. 아주 기묘한 일치입니다. 또한 오토는 바다 식목일 날입니다. 바다의 나무 역할하는 해조류를 대량으로 번식시켜 황폐하는 바다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아, 너는 바다에 뭐 미역도 나...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동해 어떤 분야면 바닥에 새그렇게 조개서부터 못 살더라고요. 다 죽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조류를 갖다 심더라고요. 이게 바다가 벌써 오염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민물 같은 데는 그 댐을 막은 데는 많습니다. 왜?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고 못 펴게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살아있지를 않으면 물이 정화가 안 됩니다. 플랑크톤이 일반 강에도 살아있지 않으면 일반 그 안에 고기들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고기들이 번식을 해서 그 알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소양강이나 이렇게 댐에 보면 수초를 만듭니다. 인공수초라고 알라라고. 그렇듯이 제주도나 동해의 바다에도 그게 안 돼서 해초를 심는 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식목을 했는데 앞으로는 바다가 더 황폐하니까 바다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또 오늘은 한부모 한가족 날입니다. 한부모 한가족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이게 뭔 뜻이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것도 되는데, 입양을 하기 전 내가 태어난 그 자식을 낳아서 하나 한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서 크는 게 낫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5월 11일 전날은 5월 10일이잖아요. 5.10. 내일은 5월 11일입니다. 입양의 날입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 그래서 한 부모 한 가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엽 씨 고인 되셨습니다. 그전엔 영화 배우였고요. 성남시장을 두 번 하시면서 성남을 아주 그 빗덩이에다 올려놓았던 정치인이고 영화 배우였던 이대엽 씨가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2015년도 가셨습니다. 국회의원 송강호 씨, 영화배우 송강호가 아니고 국회의원 송강호 씨 42년생, 정치인 지재룡 씨 42년생 동갑이고 생일도 같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 한번 알지, 요새 치매로 고생을 좀 하신답니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호 씨 46년생이네요. 77이 되겠습니다. 정치인 이규민 씨 68년생, 배우 김남주 씨 71년생, 성우 은영선 씨 72년생 오늘이 생일입니다. 방송인 신정환 씨, 배우 임영형준 씨 74년생,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항상 아끼시는 이효리 씨 가수, 요새는 그 반려견을 많이 사랑하는 분. 홍보도 하고요. 79년도 이효리 씨가 생일이고요. 배우 이무생 씨 80년생 생일입니다. 개그우먼 홍현희 씨 82년생, 그리고 방송인 붐,
그리고 뭐 생일도 같고 나이도 같은데 이 스타일도 비슷한 것들에 홍예니 씨하고 봄하고 나이 생일이 같습니다. 개그우먼 이희경 씨 83년 4년생, 탁구선수 소효원 씨 87년생, 아이들 노을 오늘이 생일이 되겠습니다. 기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신백화점 화신그룹의 창업자이신 박흥석 씨 1994년생입니다. 학교법인 광신학원 초대 이사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기일이 화신백화점 하면 그전에는 거기 종로였는데 3층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수학여행을 3층 보러 수학여행, 화신백화점 보러 수학여행을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저도 살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강영훈 씨 대한민국 21대 국무총리 하신 분 1922년 나셨다가 2016년도 오늘이 기일이 되겠습니다. 스님이니까 오늘도 불교 한마디 하겠습니다. 뭔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되고 기원하고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좋게 이끌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 남편이 사업 잘하고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집안이 번성하기를 기원할 때 어떤 기원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잘 되기를,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을 바랄 때 소원 성취 진언이 있습니다.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진언을 외우시면 큰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이왕 열으셨으니 청와대 한번 가셔서 그 전에 대통령은 어떤 데 지나셨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